우리와 미국이 워싱턴에서 다시 방위비 협상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과정에 쓸 수 있다는 뜻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수영 특파원이 미국 쪽 분위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한 답변이 나옵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you know,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주한미군의 안보 이익에 대해 논란이 있으니 한국이 주둔을 원하면 돈을 더 내라는 논리입니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슬쩍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표현하는 등 한미 안보 동맹을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왔습니다. 미 의회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한국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건 불필요한 균열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대표단은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늘 증액이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추가적인 어떤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탄핵 조사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실익 챙기기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한미 양국의 분담금 견해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